네, 리빈 원더 지누스 매트리스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ETF 흐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죠. 최창규 본부장님,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누스 매트리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잠을 충분히 주무시니까. 네. 네. 말씀도 정말 잘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예, 방송만 아니면 잠을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생각을 얼핏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지누스에서 주무시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네. 피부도 너무 좋아지셨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ETF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오늘 같은 날은 ETF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ETF도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이 상당수를, 유동성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등락률이 그냥 거의 제자리 걸음일 때는 특별히 막 튀는 ETF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약간 말하기 곤혹스러워서 무슨 말을 할까 좀 고민 좀 하다가 뭐 ETF 거래량 중심으로 최근에 어떤 ETF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올해 NPS, 국민연금이라고 불리우죠. NPS가 수익률이 참 좋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1년 자산 배분과 현재 자산 배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뭐 강프로님이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국내 주식의 비중이 해외 주식의 비중보다 많을지 적을지, 이런 것들은 또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를 좀 조사해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반기 리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도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이제 파생이나 그러니까 정배수 1배짜리 ETF들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요. 드디어 2차 전지가 컴백했습니다. 다시. 예. 2차 전지가 보통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참 부진할 때는 저기 10위권 밖이었는데 드디어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두 개 ETF가 빅5 거래량 기준으로 정배수 1배짜리입니다. 마이너스 2배나 마이너스 1배 그리고 플러스 2배는 뺀 나머지 ETF 중에서 거래된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도 여의도 오는 길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도 그렇고. 네. 벚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 6등 보면은 여행 레저. 아, 네, 여행 레저. 여행 레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상관이 없나요? 네? 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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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을 벚꽃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벚꽃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차 막혀서? 네? 차 막혀서?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헤어지셨나요? 넘어가시죠. 네, 네. 이렇게 감성이 메말랐어요, 우리 탁프로님. 네,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화면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튀니까 은행 ETF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예대마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 ETF의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어제도 뭐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화장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질문인가요? 아, 질문이 그, 화장을 안 하지만 하잖아요. 화장하는 사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아닙니다, 여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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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관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하시겠죠. 예, 화장을 좀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네. 화장품 ETF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좀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클린 에너지 ETF가 또 클린 에너지 많이 됐어요. 최근에 화석 연료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양광을 좀 더 많이 깔겠다. 그리고 풍력을 좀 더 많이 깔겠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라는 수요가 클린 에너지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 ETF 시장 쪽에서는 요게 좀 특징적인 거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최초로 상장하는 ETF는 반드시 뜯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한투 밸류 아마 강프로님 이제 기억하실 텐데 MZ 소비라는 ETF를 한투 밸류에서 최초로 상장을 했고요. 거래가 25만 주면은 한투 밸류의 그 ETF 업력을 감안하면 꽤 거래 많이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PDF를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걸 담았을 거야. 그 네. 한세 시럽 같은 거요. 네. OEN. 네. 농심이 있잖아요. 농심? 농심 1등 아니었나요? 네. 농심 1등이었고 네.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된 그 장비 만드는 루트로닉 네. 그리고 한세 시럽.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한세 시럽. 네. 이런 것들이 예,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호전 시럽.
그리고 에코 마케팅 이런 좀 약간 젊은 취향들을 좀 많이 담은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ETF다 보니까 또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까지가 오늘 ETF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벌써 4% 오른 거예요? 예, 만 원에 보통 그러니까. ETF는 예, 요것만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ETF는 보통 만 원 기준으로 만 원에 시작을 하고 예, 근데 만 원이 네.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ETF에 구성되는 종목을 미리 사두거든요. 미리 하루나 상장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네. 그 주식을 먼저 사기 때문에 이틀 전 주가 대비해서 주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만 원에 출발하는 거고요. 이틀 전 주가 비해서 약간 올랐다. 그럼 만 원보다 조금 위에 네. 약간 빠졌다. 그럼 만 원보다 조금 밑에.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지금 저 운용 중인 ETF 중에 네.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10만 원짜리입니다. 채권 ETF. 아 그럼 걔는 만 원에 시작해서 1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채권 ETF는 10만 원에 예, 시작해요. 아예 네. 단위가 크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아. 변화폭이 작다 보니까 네. 채권 ETF는 10만 원. 네. 채권 ETF 거래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 저는 뭐 안 하는데 ETF 중에 네. 제일 많이 오르는 친구는 한 5-6만 원 해요? 한번 볼까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코덱스가 네.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코덱스 200 이런 데도? 가장 오르셨으니까. 뭐 다 채권 ETF니까 5만 원, 4만 원까지 채권. 채권 뭐 역시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이제 네. 코스피 200. 예, 코스피 200이 그 토탈 리턴이니까 예, 예, 배당도 제투자돼서 예, 많이 올랐네요. 예, 보통 코스피 200 같은 게 4만 원대. 예. 뭐 지수 레벨에 따라서 몇 년 했을까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은 아마 ETF 시장 초창기부터 예. 상장했던 상품이니까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00년대 중반 정도 아니에요? 봐 봐요. 예. 만 원에 했는데 20년 동안 4만 원 됐다? 아, 그건 아닐 겁니다. 20년 전에는 네. 만 원에 상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아니, 지금 들어서 이제 투자 편의성을 위해서. 아, 네. 이게 뭐 어떤 종목이 됐든 하여튼 네. 보면 제 아무리 올라봐야 세네 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20년에 그 네 배면은 10년에 두 배. 그럼 복리 7% 정도 되는 거네요. 대충. 에이. 그 정도? 반짝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렇게는 안 해요. 아, ETF 주식 뭐 전 크로님 혹시 뭐 ETF랑 뭐 약간 사이 안 좋은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데 내가 주식하기로 들어왔는데 네. 10년에 막 두 배 올랐다 이러면 난 조금 힘들 것 같아. 아유 그래서 뭐 또 정 크로님 위해서 또 파생형 ETF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레버리지 이런 예, 레버리지도 네. 있고 인버스도 있으니까 예. 뭐 얼마든지 제가 아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ETF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어떤 ETF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그걸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일 싼 거 얼마인지 한번 봐도 됩니까? 예, 제일 싼 것도 한번 볼까요? 뭐 500원짜리 이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까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 갔겠지. 참고로 ETF는 ETF는 75 미만이면 상장 폐지 요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75 75% 떨어지면 75억. 아 75억. 그러니까 75억. 예. 아 네. 3천 원 정도가 가장 싼 3천 원. 예. 어떤 거? 예. 아 화장품이네. 예. 건설 이런 것들 중공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많이 기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 예. 3천 원대. 저런 친구들도 언젠가 만 원으로 시작한 거죠, 그죠? 아마 만 원 근처에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비참한 네. 말로. 네. 네. 아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보시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금 고갈 위기 뭐 기금 고갈 위기라는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운용 수익이 90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올해 3년 연속으로 1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참고로 NH증권의 편득현 부장님께서 또 연금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수익 내는지 아세요? 연금, 퇴직연금. 연금? 예. 1년에? 예, 2% 정도 수익 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2%요? 예, 예. DB형이라든지 원금 보장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이건 통장에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NH증권에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편득현 부장님께서 예.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따라가서 자산 배분을 하면 최소한 10%는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요. 국민연금이 10%는 못 낼걸요 아마? 제가 이런 장기적으로 6%인가 그 정도. 근데 3년 연속 10% 예.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3년 연속? 예.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에코디가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지. 예, 왼쪽에 있는 것은 예, 왼쪽에 있는 것은 2021년 목표 포트폴리오고요. 목표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게 주가에 따라서 보통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비중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비중이 약간씩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국내 주식 보시면 16.8%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홈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100% 미국 주식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6.8%의 국내 주식인데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6.3%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낮췄어요. 네. 네. 그리고
방금 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주식이 25%였는데 27.8%로 무려 2.7%포인트 해외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고요. 이게 바로 수익률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외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해외 주식도 보통 시가총액 방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절반 이상일 거예요. 미국 주식이 절반 이상,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또 절반은 유럽 주식이나 일본 주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국내 채권이에요. 국내 채권. 네,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7.9%였는데 네. 올해 34.5%로 국내 채권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제가 혹시 어제 NH증권 자산배분과 삼성증권 자산배분을 말씀드리면서 채권에 대한 뷰가 제일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민연금 쪽에서는 아직 한국 채권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 그러니까 저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국내 채권 비중이 아직도 좀 많이 높기는 하거든요. 해외 네네네. 채권 대비. 왜냐하면은 이 해외 채권이 사실 특히 한국 주식이랑 이제 코릴레이션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네. 분산 투자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아마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국내 채권을 저렇게 많이 담았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 채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제 그거를 네. 좀 팔아가지고 결국 이제 페이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빨리 그, 예, 유동성이 그것 때문에 아닐까 싶긴 한데요. 예. 네, 유동성이나 듀레이션 차원에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체 투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약간 얼터너티브 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국민연금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저만의 비기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저만의 비기입니다. 예, 네. 비기. 비법. 저는 국민연금에서 채용 공고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채용 공고? 예.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인력 이탈들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똘똘한 인재들이 전주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좀 외롭고 또 혹시 근데 채용 공고 자주 보시는 거 보면 약간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받아줍니다. 네? 아니요, 저 네. 팀장급도 뽑으니까. 아 그래요? 네. 어, 화면 끄시면 안 돼요. 화면 예, 계속 켜주시고. 네. 아니, 너무 이걸 운영력은 3년 네. 계약직이더라고 보니까 거기. 아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갔다 가들 가들 생각이 있으셨구만. 예, 예. 아니요, 없어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저는 네. 이제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을 채용하는지를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민연금의 2022년 목표 포트폴리오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2023년, 2024년 목표 포트폴리오가 궁금할 뿐이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에서 몇 명을 뽑는지,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은 3명 뽑거든요. 근데 국내 채권은 2명 뽑아요. 아까 비중이 더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외 주식도 3명 뽑거든요. 예. 그러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똑같이 3명씩 뽑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국내 채권은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은 늘리겠다. 그리고 해외 채권이라 외환은 3명이거든요. 국내 채권은 2명인데 해외 채권과 외환 담당하시는 분은 3명이고 그리고 3호 벤처 투자하시는 분이 3명이에요. 네. 예, 새로 비중이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 늘린다 예, 거네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2023년 목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3명이고 인프라 투자도 3명이거든요. 네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대한 투자가 8명이네요, 사실. 그 예, 그렇죠. 합치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이직이 많았구나. 이직이 많았으니까 국민연금에서 많이 뽑아갔구나.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출신들을 많이 데리고 갔구나. 고로 요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화랑이구나 이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심심하시면 아니면 좀 내가 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어느 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지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그만뒀는지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이제 공개가 안 될 테니까. 네네네. 네. 뭐 그 강프로님도 국민연금 뭐 세미나 가셨다면서요? 그때 한번 교육하러 간 적이 있었죠. 아, 네. 그때 몇 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때 한 20명, 25명 정도 오신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 국민연금에서 이제 기금운용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네, 근데 20명, 25명 정도 들어오셨으면은 굉장히 인기 강사였던 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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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어서 네? MSCI 제가 코스피백 6월 정기 변경도 보고서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네 번 정기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1월을 반기 리뷰라고 부르고요. 2월, 8월을 분기 리뷰라고 불러서 5월, 11월에 변화되는 게 꽤 많습니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 예,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벌써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참 요즘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것도 뭐 5G랑 관련이 있는데 KT가 들어갈 그러니까 이번에 MSCI 코리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T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MSCI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접근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는 외국인들이 몇 퍼센트까지 살 수 있나요? KT? 네. 49%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9%가 네.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 비중이 49%까지 KT가 그 외국인 비중이 49%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 MSCI에서 빠집니다. 왜? 살 수가 없으니까. 네네. 지금은 KT의 외국인 비중이 40.6%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SCI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썼던 김동영 애널리스트는 5G ETF를 사십시오라고 그 보고서 말미에 5G ETF요? 네. 가자. 왜냐하면 KT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KT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아, 아이디어 좋은데요. 아, 좋나요? 네. 네. 그래서 뭐 5G ETF를 뭐 한번 눈여겨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MSCI를 보시는 카카오페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요번에 카카오페이가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최근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관련된 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도 좀 많이 물어봤는데 결국은 유동 비율. 네. 유동 비율. 즉 카카오페이 대주주, 전략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뺀 실제 유통되는 주식의 비중이 카카오페이가 12%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ETF. 뭐, 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럴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 진짜. 요즘 예, 요즘 들어서는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주셔 가지고 정프로님 질문을 네. 재밌었습니다. 네네. 요즘은 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자산 배분이에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몇 퍼센트, 채권을 몇 퍼센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각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뭐 주식과 채권의 비중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뭐 그 기준을 세워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와 네. 함께해 주신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내일도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